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내에는 없는 미국 주식 알아볼 텐데요. ETF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탈 것과 관련된 ETF를 가져와 봤습니다. 교통수단 그리고 항공주 ETF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단 ETF인데요. 교통수단 말 그대로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ETF입니다. 종목 코드를 살펴보면 IYT고요. 카테고리는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운송주들의 주가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시가총액은 5억 8,099만 달러로 한화로 치면 6,990억 원 이상 7,000억 원 가까이 달하고요. 배당 수익률은 US 달러로 1.63%입니다. 배분하고 있는 상위 산업들을 보면 운송산업이 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항공사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송산업이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ETF를 운송 ETF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철도회사인 노포크 서던, 철도회사인 유니온 퍼시픽, 그리고 물류 특성 서비스 업체 페덱스, 그리고 철도 운영회사인 캔자스시티 서던이 있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 역시 교통수단 ETF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저점을 기록했네요. 116달러로 저점 기록했고 지금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타격 이전의 최고치를 보면 209달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 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를 살펴보면 1.91% 하락하면서 162달러 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 ET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항공 ETF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정말 이 항공산업,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항공주들을 대거 매도했다는 점이 좀 상징적으로 남았었는데요. 과연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정보 볼게요. ETF명은 글로벌 제트 ETF입니다. 그리고 종목 코드는 제트고요. 또 개요를 살펴보면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 여객기, 항공 제조업, 터미널 서비스 업체로 구성된 스마트 베타를 추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속해 있다는 거겠죠. 자, 시가총액을 먼저 볼게요. 시가총액이 한화로 1조 4천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US 달러로 2.35%고요. 산업 상위 그룹은 당연히 항공사가 제일 많죠. 75%. 그리고 제조나 서비스 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체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종목들을 볼 텐데 미국의 저가 항공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리고 미국의 주요 항공사죠. 델타 항공을 차지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언제 이 회복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지금 최대 3만 6천 명의 직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 항공사 중에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도 현재 2만 명의 직원이 공급 과잉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웅문 글로벌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봤던 ETF 차트들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이 낙폭이 가장 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11달러를 기록했고 그 전에 최고치가 34달러니까 절반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거겠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치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 항공사 또 승무원인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고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선이 다니고 있고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리 거쳐서 정말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다 업황이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 ETF와 항공사 ETF를 살펴봤습니다. 뒤에 유의사항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리포트였습니다.